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스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 올려드렸던 미국인들의 현재 마트들의 모습, 그리고 미국인들이 주로 사는 품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마트에 가서 모아서 구입하는 그런 현상들을 뉴스 매체를 보셔서 많이들 상황들을 아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에서는 왜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할 것인가, 그러한 심리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버튼도 꼭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의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인종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는 각 나라들마다, 특히 미국인 경우에 그러한 성향의 모습이 굉장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만큼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심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군중심리입니다. 자, 남이 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남들이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나도 해야지만 된다, 나도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아,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고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막상 마트에 가서 내가 물건에 필요한 부분이 한두 가지밖에 없는데 비어있는 칸을 본다든가, 또 다른 사람이 카트에서 잔뜩 싣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저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맞아, 저렇게 필요한 건가 봐, 나도 하나 사둬야 되겠지, 이런 심리가 제일 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짐작을 하셨던 그런 이유겠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와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건당국에서 내놓고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앞으로의 우리가 주의할 점, 앞으로의 계획, 상황에 대한 데이터들이 내놓는 뉴스나 정보마다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바탕에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나 보건당국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신뢰가 없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뉴스 보도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제일 큰 곤란에 겪고 있는 부분이 화장실 화장지입니다. 화장실의 화장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일본의 SNS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화장지를 생산하는 업체가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고, 중국의 공장이 폐쇄 조치가 되면 화장실에서 쓸 수 있는 화장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소문과 그러한 내용의 SNS가 문제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따라서 현대 시대에 아주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 우리의 SNS나 우리의 메시지 메신저의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방 순식간에 많은 일들로 그러한 여파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못된 오보의 내용의 뉴스거리나, 또 제대로 된 뉴스거리나 할 거 없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는 포모 증후군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나만 빠지면 된다 라는 심리라고 하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질 수 있고 나만 가지면 된다라는 포모 증후군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한테는 누구나가 그러한 심리작용이 있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자랄 때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만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심리작용이 큰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각각의 생각이 이기심과 굉장히 자기 본위주의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남을 배려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마저도 남을 배려하다 보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내가 너무나 큰 피해를 가지고 내가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지만 되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한 생각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기 충족적인 예언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만족감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예언을 하고 내 스스로가 예언에 대해서 결과가 맞았을 때의 충족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불구하고 가만히 이 얘기를 들었다 보면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기 충족적인 예언, 굉장히 합리적인 말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자기 충족적이라는 부분은 내 개인주의적 나의 모습, 나를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개스하고 내가 미래를 생각했던 부분이 만족감이 클 수 있고 만족감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다섯 가지의 예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할 때 첫 번째로는 군중심리, 두 번째로는 각 당국에 대한 불신, 세 번째로는 SNS를 통한 그러한 문제점의 발생, 네 번째로는 내가 현재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는 FOMO 증후군, 다섯 번째로는 자기 충족적인 예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린 다섯 가지의 내용에 이상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한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서슴지 않고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다섯 가지의 예, 심리적으로 궁중심리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누가 과연 질타를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나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부분을 질타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는 참 제대로 된 사람이고 너는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재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사재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낙관적이고 부정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서 좀 더 느긋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제 오늘 저희도 가정 내에 필요해서 화장지 휴지를 찾기 위해서 마트를 대여섯 군데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군중심리서부터 다섯 가지의 심리적인 부분을 따라가야지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무탈하시고 꼭 별일이 없으시는 여러분들 뉴욕 기다리쌤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